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 또 발칙한 월요일입니다. 네. 발칙하게 한번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아유. 참 벽을 만드셨네요. 예? 네. 네? 벽을 만드셨어요. 아, 이거 처음인가요? 예. 어, 맞아요. 우리 화요일날 설치했구나. 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오시는 게스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아유, 제가 비말 50명대 올라도 50명대 네? 거의 높이 1m에 달하는 네. 머니투데이 방송 없죠? 아, 없습니다. 아, 네. 설치하세요. 아, 예. 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방송 문화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태양광 뭐 이쪽 이야기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일단 그린 뉴딜 정책 요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뭐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예.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근데 아까 좀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렌 버핏 네네네. 뭐 얘기하면서 좀 주식에 정말 관심 많은 것 같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들도 주식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부나 저도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주식 시장을 약간 금기시하는 게 좀 있어요. 주식 투자는 약간 투기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주식 투자를 못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너무 관심이 없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이제 주가가 올라야 투자자들이 기분이 좋아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주식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해줘요. 이게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건지 네.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인데 이게 주가가 잘 안 간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적폐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적폐? 네,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아, 예. 아니면 산업군이 뭔가 좀 짬짬이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시장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좀 더 투명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어디를 좀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네. 걸 볼 때도 주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가 좀 그런데 오히려 좀 관심을 좀 가지면 네. 좀 육성해야 될 산업이 뭐고 좀 고쳐야 될 점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취지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좀 요새 녹색 관련한 회사들의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린 뉴딜에 저도 좀 관심이 많은데 그린 뉴딜의 개념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이거를 네. 단순하게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을 관련해가지고 좀 가치지향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업 발전이 아니라 뭔가 뭐 잘못된 하도급 관행 철폐라든지 인권의 존중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가치지향적으로 좀 산업군을 재편하는 것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린 있습니다. 그린 뉴딜인데? 예, 예.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린 뉴딜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용어입니까? 예. 아, 다른 나라들도 그린 뉴딜이란 말을 써요? 그린 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린, 그린 뉴딜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게 국가마다 뭐 좀 다양한 의미로 쓰기도 해요. 네. 근데 네, 그게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많이 달라서 네. 어디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릴 건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린 뉴딜 관련한 얘기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수소차 책 쓰면서 그쪽 분들 많이 만나게 됐는데 네. 야, 이번에야말로 좀 뭔가 환경 분야에 좀 대대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체질 변화를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국판 뉴딜 계획이 나왔더니 뭐 비대면, 뭐 디지털 인프라, SOC 이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린 관련한 얘기는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역시 아직 우리는 그린은 아직 멀었나 보다. 라고 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뭐 대통령께서 그 그린 뉴딜 관련한 얘기를 하고 요새 그 국회에서 토론회가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그린 뉴딜 관련한 게 열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예, 우리 한병화 위원이 관여하고 있는 그 에너지 전환 포럼. 에너지 전환 포럼을 저 뭐랄까요? 행정적으로 주관했던 양이원영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의원이 됐죠. 그리고 이소영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맞죠. 이번에 예, 의원 환경 예. 쪽으로 워낙 예. 임지가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이제 힘을 받는 거지. 예, 예. 예. 그러면서 얘기가 야, 그린 뉴딜 토론회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진짜 그린 뉴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예. 그리고 이게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연 그린을 산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안이 좀 만들어졌는데 3차 추경안의 내용에 보니까 이게 그린 뉴딜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린 뉴딜을 왜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린 뉴딜,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거가 약간 좀 대공황 이후에 경기가 좀 많이 침체돼 있을 때 이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을 띄우는 이유도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할 건데 이 재정을 어디다 지원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뭔가 산업 발전적인 측면이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저기 이 고용의 고용 일자리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사실 녹색 분야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게 지금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정도 경제 효과나 고용 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뉴딜 그린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산업적인 성장세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산업권이 외형적으로 확장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연구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용 창출이나 승수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녹색 정책은 기존의 석탄 에너지와 이제 약간 경쟁 관계에 있어서 예. 근데 약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녹색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그레이라고 표현할게요. 회색 경제에다가 규제를 좀 가해 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산업에 예, 예. 예. 그러니까 환경적인 규제라든지 뭐 그런 얘기죠. 예,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그 굴뚝에서 연기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기를 뭐 미세먼지를 뭐 제거한다거나 이런 게 녹색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굴뚝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다 비용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지금 경기가 침체돼갖고 안 좋은 상황에서 굴뚝 기업에다가 규제를 가해버리면은 거기서 경제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경향을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린 뉴딜이 한국에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그게 빠지긴 했었지만 3차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에 꽤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켜라. 네. 근데 이 얘기가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기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전에 포함이 안 돼 있었구나. 정부로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 뒤에 야 그린 뉴딜을 한국판에 포함시켜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뺐어?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랑 네.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거를 뭐 진짜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는 건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전하고 이후하고 내용이 많이 변한 걸로 봐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한국판 그린 뉴딜의 그림이 약간 변했구나. 그러면서 그린 뉴딜이 좀 포함이 돼 있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3차 추경안의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뉴딜이 13.4조 원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린 뉴딜이 12.9조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의 뭐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아니 한국형 뉴딜에 얼마예요? 한국판 뉴딜을 합쳐 그러니까 3차 추경안. 3차 추경안에 디지털 뉴딜이 13조. 아, 디지털 뉴딜이 13조? 그린 뉴딜이 12.9조. 아, 그렇게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사실 정부 정책 안의 제목을 보고서 모든 걸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 조금 네. 이따 세부안을 할 때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전에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뭐 SOC 그리고 아까 비대면 접촉 네. 언택트 이런 게 한국판 뉴딜의 주요 갈래였어요. 그러니까 그린, 네. 그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안에 보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항목으로 디지털 뉴딜에 비견할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 보면 네. 야 이게 그린 뉴딜을 하긴 하려나 보다. 근데 그 예산이 십몇 조 된다는 건 그 굉장히 광의의 의미에서 그린 뉴딜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것도 포함됐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11조가 뭐 그린 뉴딜의 그 3차 추경에 들어가서 뭐 이번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얼핏 기사를 봤을 때는 실제로 이번에 추가된 그린 뉴딜 그건 몇백억
정도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린뉴딜은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전엔 아예 용어 자체가 없었다. 예.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 세부안을 나올 때는 없었는데 뭐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항목으로 12.9조 원이 편성돼 있더라.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예. 야, 이거 그린 뉴딜 맞아 싶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린 뉴딜의 포장지를 썼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의지를 보여준 예.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제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양광 얘기를 할 건데 그린 뉴딜 항목 중에서 되게 다양한 게 있지만 태양광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은 네. 1번이 공공건축물의 효율화라는 게 나와요. 공공건축물의 효율화는 올해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은 그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들어야 돼요. 제로에너지 건물 개념 잘 모르시죠? 제로에너지? 예, 예. 에너지를 안 쓴다고요? 예, 예. 에너지를 안 쓰고 건물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네. 이미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의무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 과연 제로에너지 건물을 우리가 쓸 수 있냐? 제로에너지라는 건 좀 전등도 못 쓰고 뭐 전기도 못 쓰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이게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마포에 에너지 드림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마포에 가면 거기 뭐 노을공원, 뭐 하늘공원 거기. 아 저기 상암동 네, 네. 거기 네. 거기 우리나라의 이거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로에너지라는 건 에너지를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넷제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를 합치면 제로가 된다. 아. 그래가지고 뭐 태양광을 깔고 뭐 풍력을 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벽을 두텁게 만들어서 내구 내열을 잘해서 좀 여름엔 덜 덥게 겨울엔 덜 춥게 그리고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놓고 예. 뭐 빗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수 처리 순환 시설도 갖추고 그리고 태양이 이제 낮에 많이 받아놓으면은 지하에는 버스 전기 버스에서 쓰던 폐배터리를 갖다가 ESS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뭐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을 맞추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도입이 될 정도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대중화가 되게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면은.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최소한 50년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어도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거의 뭐 2070년, 80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고 네. 스마트 그린 도시라든지 여기서 아까 스마트 상수도,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내수 부양할 때 뭔가 내수적으로 뭔가 할 게 별로 없다. 그럼 땅 파서 수도관 교체하는 거 이게 그게 녹색이야? 뭐 이런 느낌 드는 선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보도블록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의 그 벽돌을 뭐 친환경 벽돌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노후사동 상하수도관 관리체계 구축은 이게 되게 묘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정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네.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후 상하수도 교체하는 거를 네.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하게 수처리 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요거를 잘 엮어서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유정관 그 가스관 있잖아요. 아, 기름 네네네 그 송유관 네.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송유관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 게 거기에 이제 쉐일오일 네. 쉐일오일에 왜 우리나라 그 송유관 유정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꽤 퀄리티가 좋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울 때 그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거기다 철강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리고 세이프가 막 세워버리고 그래서 중국 유정관이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의 유정관 업체 매출의 거의 한 85% 90% 가까이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유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 가고 뭐 10불 20불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쉐일오일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거의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4월, 5월 여기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뭐 유정관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상하수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유정관 업체들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상장사들도 있거든요. 휴스턴이라든지. 그렇죠. 예.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꼭 제일 그쪽에서 민원으로 올라왔던 게 야 이거 상하수도 좀 노후수도가 좀 조기 교체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네. 그럼 이거를 또 교체를 하면서 수처리 퀄리티를 좀 더 높여가지고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스마트하게 수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 이런 게 내수 부양과 코로나19 대응과 그린 뉴딜 전환이 다 섞여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 뭐 혁신 뭐 생태계 조성해서 100대 유망 기업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중에 이제 뭐 블라블라 얘기 나오다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고 막 태양광, 수소, 풍력, 예. 이게 3대 신재생에너지. 예. 근데 사실 뭐 이거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주가가 좀 오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발전하는 회사인데, 뭐 이 회사가 사실 뭐 그 정도 주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수소 쪽은 많이 공부해봤으니까 그런데,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기술 산업적 발전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얘기할 건 태양광 얘기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뭐 되게 많이 만든다. 태양광 패널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발전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 나온 그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문화일보의 보도를 하나 보니까 국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태양광 모듈이 대거 설치를 했는데 저가 공세를 앞서온 중국산으로 다 깔아버리더라. 그래가지고 뭐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는 철원 지역 1년 사용 전기의 한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있는 거에 모듈이 다 중국산이더라. 그러면 중국 거 다 사다가 깔아갖고 하면 물론 시공업자들은 좀 돈을 벌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태양광 모듈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 안 쓰고 중국 거 다 쓰면 싸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을 뭐 중국 기업 좋은 일밖에 더 시키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뉴딜 진흥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그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앞으로 생겨나는 전력 체계의 문제, 그러니까 전력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프로젝트 긴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은 이걸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전기를 만들면은 중앙으로 보내서 이걸 뿌려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개통 연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변전소도 만들고 뭐 전압기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요. 네. 이런 게 보통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을 막 때려 짓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회의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데 예를 들면은 2016년부터 우리나라가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집집마다 하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뭐 우리나라가 뭐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태양광으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야산에 보면 엄청 많이 들었지. 예. 그리고 이게 한전에서 굉장히 후하게 쳐줬어요. 그렇죠. 이게 그 정프로님도 그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3년 뭐 최근 한 1, 2년 좀 별로인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투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 그거 넣으면은 이자가 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막 8%? 네네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거의 뭐 8%씩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투자하시는 분들 뭐라 그랬냐면은 나 건물주 됐는데 임대하는 사람이 한전이야. 나 한전한테 임대료 받아. 아니, 근데 명함을 이렇게 받으라고. 무슨 무슨 발전소장. 예. 지금 발전소니까. 네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태양광 깔아놓고 딱 투자해놓으면은 한전에서 매달 돈을 넣어줘요. 그럼. 전기를 사가니까. 네. 근데 8%면 굉장히 비싼 수익률이 좋잖아요. 네. 초기에 굉장히 좋았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남향으로 되어 있는 그 땅 있잖아요. 맹지들. 네. 그거 엄청 올랐대. 예. 아니, 10억을 투자하면은 1년에 8천만 원씩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은 8천만 원씩 들어오면은 그거를 증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애들한테 증여할 때 좀 힘들잖아요. 그럼 태양광 발전소 하나 증여해 주면 한 20년 동안 8%씩 이자 나와요. 아, 그럼 땅으로 증여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또 그 증여세도 없겠네. 왜냐하면 예.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20년 동안 8%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계약을 맺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 한전 월세 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깔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럼 태양광의 선진국이 됐냐? 그렇진 않은 게 2016년 이후 누적 개통 접속 키수,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을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그 본 전력, 중앙 전력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게 14기가가 신청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6기가가 대기 상태예요. 대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접속이 안 돼요, 그 중앙 쪽으로. 왜? 그러니까 개통 연결을 하려면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전소라든지 시스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미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아쉬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거 야 태양광 투자하면 5% 준대, 6% 준대, 7% 준대, 뭐 세금 어떻게 되는데 이게 REC가 몇 말에 이러면서 이쪽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나라 전력 체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냐라고 보면 거기선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생산,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뭐 셀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 거는 이미 중국한테 다 밀려가지고 설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다가 그린뉴딜 한다고 태양광을 더 설치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자님 말씀은 지금 뭐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어디 뭐 삼비탈에 이렇게 쭉 설치해도 그게 제대로 중앙까지 안 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아, 난 설치하면 무조건 다 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쓸 수 있겠죠. 아, 그 지역에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녹색 전력을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체계 자체를 바꾸는 작업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 그쪽엔 좀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입장에서 투자, 내가 재정을 쓴다고 할 때 저기 멀리 있는 한전이나 뭐 이런 데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발전소 하나씩 설치하세요, 우리가 시에서 10만 원씩 보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뭐 한 50만 원 주고, 정부에서 50만 원 주고,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내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걸 설치했더니 당장 나의 전기료가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와, 우리 지자체가 뭔 일을 하고 있구나. 글로 가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그린 뉴딜, 뉴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가 체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뉴딜 할 때 그 가치 지향이라든지 노동 지향이 같이 들어가는 게 뉴딜이라는 게 산업 체계 변화, 아니면 노사관계 변화, 아니면 협력 체계 변화까지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시간 많이 됐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려는 말씀이 뭐냐고. 그러니까 댓글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그냥 태양광 얘기하려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던 거는 중국이 굉장히 저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로 했을 때 이게 그 이거 김프로님 아시는데 교재 싫어하시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로 중국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에 뭐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밀고. 눈치채셨군요. 예, 우리나라 태양광이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OCI가 2만 원짜리 OCI 주가가 2011년에 65만 원을 갔어요. 2만 원짜리가 65만 원. 네. 지금은 4만 원.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죠. 예.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게 된 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저가 공세 세게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러면 한국의 태양광 회사도 굉장히 많이 망했고, 이게 왜 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는 이게 원가 대비 전기 팔아먹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효율 제품을 썼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진짜 뭐 몇 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면 이거를 글로벌 IT 업체들이 이거를 막 싸가요. 조금이라도 효율이 좋으면 막 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 경쟁을 합니다. 예. 근데 태양광은 효율이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 효율 조금 좋은 거에 비해서 전기 팔아먹는 돈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싸지만 뭐 이거 좀 싸도 중국 패널을 쓴다는 거죠. 이거를 단결정, 다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단가 싼 거에서 설치하는 게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남는 거다. 그렇죠. 어차피 전기 팔라고 하는 거니까. 에. 그게 또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결정, 다결정 요 차이가 있는데, 단결정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 원자들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쫙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결정은 뭉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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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싸네. 싸죠. 그러니까 빛이 쫙 들어왔을 때 단결정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햇빛을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효율이 좋은 거죠. 효율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결정 같은 경우가 좀 비싸고 효율이 좋아요. 그러면 이 중국을 그러면은 중국의 태양화 패널이 전 세계를 다 휩쓸었느냐. 그러니까 태양 투자할 때 좀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지금 미중 무역 관계하고 네. 관세 체계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우는 거 요거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 못 들어오도록 관세 장벽, 관세 비관세 장벽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중국 수주, 중국산이 막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을 뺏겼지만 그럼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는 그럼 우린 다 망한 거냐? 미국 가서 장사하잖아요. 미국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한화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한화도 그렇고 신성도 그렇고 예. 다 거기 미국 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품질이 확실히 중국보다는 더 좋긴 좋고. 거기다가 또 미국이 막아놨으니까. 막아놨으니까 중국산이 못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좀 대규모 시설도 있지만 집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주택의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뽑아내는지가 사실 우리나라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쭉쭉 넘어가서 여기서 우리 올해도 이제 그 중간 2분기에 태양광 관련해서 수주가 굉장히 좀 안 됐어요. 네. 워낙 돈들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하반기에 좀 몰릴 거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 네. 미국 시장에서 1위 업체는 한화큐셀. 우리나라 예. 이름으로 하나 솔루션이죠. 미국 전체 1위가 우리나라 큐셀이에요? 예, 예. 점유율 1위.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 미국에서만 1등인 게 아니고 네. 뭐 독일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거기가 다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솔루션이. 그리고 뭐 신성ENG 같이 뭐 크지 않은 회사인데 여기도 태양광 때문에 워크아웃까지 들어갔다 나온 회사예요. 원래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 하던 데잖아요. 클린룸 네. 하다가 태양광 진출했다가 중국산 맞아가지고 거의 워크아웃까지 갔다 왔을 정도로 힘들었던 회사인데 여기에 태양광 효율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태양 전지, 그 셀 만드는 것에 지난해 물량을 미국의 실펩솔라가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고객이 많은 게 아니고 생산 캐파가 이만큼이면 그거 내가 가져갈게. 그냥 한 업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태양 모듈 같은 경우에도 전지 같은 경우에 올해 물량은 미국의 썬파워가 다 가져가기로 이미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돌리는 물량이 작년에는 한 놈이 다 가져갔고 올해도 한 놈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 그러면 공장만 좀 더 지으면 제품이 좋다는 얘기니까 누가 더 사갈 거 아니냐라는 네.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당해봤잖아요. 옛날 중국산 채널 경쟁을 한번 당해보니까 증설 못하는구나. 확 증설을 했다가 또 시장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잘 못하고 있지만 네. 지금까지는 만드는 물량을 올해 것까지 이미 다 팔아놨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좀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막 진짜 치킨게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중국 업체 하나가 거의 과점으로 다 어느 정도 통폐합을 좀 했어요. 예. 그러면은 치킨 게임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가격의 하방을 좀 지켜주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올해도 한 두 배 뭐 이렇게 증설을 막 해나갈 계획인데 이전에 그 중국산의 그 공세에 못 이겨서 우리나라가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비관세 장벽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쌓이고 있으면서 중국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막히고 있다. 네. 그리고 막혀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고효율 제품들은 꽤 많은 관심을 받고 꽤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증설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고 거기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리나라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뭔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할 때 녹색 쪽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점들을 보면서 이전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얼마나 파느냐의 관점에서 태양광을 보셨다면 네. 지금은 글로벌하게 정부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업체하고의 경쟁이 다이다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장벽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장벽 안에서의 경쟁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가 훨씬 뭐 맞먹고 하려면 넓게 잘 태양광 발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거 쓰는데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쓰는 거겠지. 뭐 중국 싫고 한국 좋아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국내에서는 왜 중국 거 써야 되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아니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니 거기 태양광 모듈 해서 선적해서 그 수출하는 일 여기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전략적인 건 한국 거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이게 어느 곳 하나만 편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도 예전에 중국 시장이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경쟁을 약간 눈감아준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와가지고 해외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쫙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럼 우리도 벽 쌓아가지고 우리 내수시장 가지고 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영업하고 있고 거기 시장이 중국을 막고 있다면 효율 좋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도 있다는 거죠. 한 2주 전인가요? 이 자리에 한병화 위원이 나와서 특집인가 뭐 연달아서 우리가 신과 함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린뉴딜을 먼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와가지고 뭐 풍력이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어제 한병화 위원이 저한테 이제 그 우리 모임 방에 있어서 보낸 걸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은 독일의 경기 부양안이 주말에 나왔는데 예, 나왔어요. 예. 독일 경기 부양안 녹색으로 물들다. 이게 제목이에요. 1,300억 유로를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돈을 쓰겠다 나왔는데 그중에 그린 산업에 310억 유로. 그러니까 1,300억 유로 중에 310억이니까 한 뭐 한 20% 이상. 근데 보면 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보조금에 110억, 그린 수소에 90억.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56억, 전기차 충전소 확대 25억, 그린 리모델링에 20억 유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독일 같은 나라도 경기 부양하는데 그린 쪽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예. 뭔가 일자리도 더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공유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가 다른 SOC나 비해서 이렇게 또 많을지 몰라요. 사실.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쵸. 국가의 예. 방향성을 정해놓으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단계적인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이 독일 같은 나라들 유럽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네. 전기차, 수소. 특히 우리도 이제 수소위원회가 뜨거든요. 네. 수소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소위원회? 네. 그 정분 아닙니까? 정세균 국무총리예요. 국내 기준. 국내에서 네. 아니, 정의선 국내. 수석부회장은 글로벌 수소위원회. 네. 우리나라도 수소위원회가 떠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역시 다 정시군요. 아 그런가? 네. 정시가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틀릴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린 뉴딜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여러 가지고. 분야로 해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태양광 말씀드린 네. 거고 이 태양광의 경쟁 구도를 보시면은 그 태양광 회사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겪어 오면서 네. 경쟁 구도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야 중국산에 밀려서 우리나라 태양광은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그린뉴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아주 발칙하게 또 해주셔서 저희 채팅창도 아주 뜨겁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안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인데 어떻게 안 뜨겠어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